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이곳 퍼플교 입구 야외 무대에서 퍼플섬 방문객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퍼플섬 신앙송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한 분과 우수상 두 분께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오늘 낭송하실 시는 지정시 네 편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지정시는 고한나 시인의 폭우에서, 천양희 시인의 물의 가족, 김선우 시인의 목포항, 그리고 박하경 시인의 누구나 한 번쯤 섬이기를 입니다. 원고는 본부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낭송하실 때 애우지 않고 원고를 보고 낭송해도 감점은 없습니다. 선착순 15분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 15명입니다.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신앙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달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송미숙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 6일 토요일, 저희 ETV 문학 채널은 이곳 퍼플섬에서 제21회 전국 관광명소 탐방계 즉석 신앙송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문학 채널과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인 알파크 그리고 한국 신앙송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ETV 문학 채널은
신앙송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국의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며 매월 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21번째 대회인 퍼플섬 신앙송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태정 낭송가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김태정 낭송가는 저희 문학채널 전남지역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8년도 재능신앙송 전국대회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김태정 본부장을 모십니다. 신한 퍼플섬에 오신 귀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태정 신앙송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퍼플 유 보라해 일곱 빛깔 무지개의 마지막 색깔처럼 함께 영원히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라해입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같이 큰 소리로 보라해 한번 외쳐보겠는데요. 제가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보라해 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보라해 해주실 거죠?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여러분 보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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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라해! 여기는 여기 퍼플교는 반월도 안좌도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박지도가 연결된 보랏빛 퍼플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퍼플교가 세계의 섬을 이어주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송을 인연으로 해서 전국을 신앙송으로 물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퍼플섬에 보면 보라꽃들이 보이잖아요. 멀리서 아마 보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섬 보시면 보라꽃들이 보이는데 이 보라꽃의 이름이 버들마편초입니다. 숙근 버베나라고도 하고요. 이 버들마편초의 꽃말이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보라보라한 날 되시고 여러분 모두 버들마편초의 꽃말처럼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보라보라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신앙송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쁘신 분입니다. 저희 문학채널 김응식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응식 대표를 모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오니까 좀 너무 좋은 이 바닷가에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저의 기분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는 첫째, 우리 낭송가들은, 신앙송가들은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 원문, 그 시인이 쓴 그 시를 훼손하지 말자. 훼손하지 말자. 절대로 훼손하지 말고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낭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낭송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름답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과학적인 이 우리 말, 우리 글을 훼손하지 않는 일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서 다른 그 아주 바르지 못한 그런 우리말 사용이 있을 때는 즉각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아, 저 사람 틀렸어 그것도 몰라 이러지 말고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깨닫고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 아름답게 지키기 전도사가 되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렸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송가들이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집단이나 다른 어떤 장르의 예술단체보다는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낭송가들이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협회가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낭송하는 건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폄훼하는 이 버릇에서 벗어나주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송이라는 것은 몇몇 신앙송 잘하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앙송 잘하는 사람이 마치 전유물인 것처럼 아, 그것도 몰라 너 한참 배워야 돼 하고 진입을 막는 언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잘하네 그 아주 뭐 가능성이 있는데 하면서 희망을 주고 해서 우리 신앙송가 인구들이 신앙송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계신 분 중에는 지금 아카데미나 그 신앙송을 가르치는 지도자급 낭송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뭔가 배우는 제자가 많아야 할 일이 생기죠.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 대한민국에 더 많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첫째로 신앙송을 반드시 외워야 한다라는 부담을 주지 마세요. 요즘 시대는 프롬프트 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방송국 아나운서도 모두 이 화면을 보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이 무대 앞에 꽃으로 장식된 그 뒤에는 모니터가 있어요. 내 노래인데도 가사가 여기 나옵니다. 관중들은 몰라요. 그러면 슬쩍슬쩍 보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노래하지 않고 낭독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낭독이네 낭송이네 이걸 갖다가 엉터리로 구분하고 있어요. 낭송이라는 것은 시나 동시나 시조 운율이 있는 문장을 소리 내서 읽으면 그게 낭송입니다. 그런데 보고했다고 해서 낭독하고 있네 이렇게 폄훼하는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지적은 하지 말고 소리 내서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 율에 맞추어서 이렇게 소리 내서 시를 읽거나 동시, 동요, 시조 이런 것들을 읽을 때는 낭송으로 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외우지 않아도 아 나도 낭송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앙송 좀 하시죠. 그러면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한복이 없어서 못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든 장벽이냐? 신앙송가들이 만든 장벽이에요. 여기 진입도 하지 마. 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한복이 있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또 누구한테 배워야 되고 이래야만 신앙송을 할 수 있어라는
이 억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유치원생에 맞는 유치원생 수준의 신앙송도 있을 거고 서울대학 박사를 딴 박사님의 어떤 수준에 맞는 신앙송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가 뭐 노래 가수가 아니라고 노래 아예 안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콧노래도 부르고 가족끼리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게 다 그게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수들만이 노래하는 거야라고 규정짓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송은 신앙송 잘하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할머니도 할 수 있고 유치원생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길을 좀 문호를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송 인구가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카데미에 가서 수강료 내고 그 공부할 수 있도록 시장을 넓혀주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윤식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숙지해서 앞으로 정말 신앙송 보급활동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오늘 심사를 맡아서 수고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나오실 때 이쪽장 드린 거를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연님, 김민숙님, 김태근님, 김태정님, 김흥식님, 남미숙님, 문은경님, 서현호님, 안정심님, 이상희님. 네. 아, 제가 호명한 순서대로요. 강수연님, 네. 김민숙님, 김태근님, 김흥식님, 문은경님. 문은경님, 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서현호님, 옆에. 자, 그 다음에 안정심님, 이상희님. 남미숙님, 김흥식 대표님 옆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이십니다. 이쪽장이 자기 멋진 예쁜 얼굴을 가리지 않게 가슴선에서 딱 들고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사진 찍을 때 그냥 찍는 것보다는 좀 뭔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화이팅하는 그런 의미. 오늘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네. 뭐하고 드셨어요? 비빔밥. 자, 그러면 그거 제껴놓고 바닷가에 왔으니까 저는 멸치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 다 함께 멸치 하면서 작게 소리하면은 예쁜 모습이 안 나와요. 내 입모양 미울까 이쁠까 생각하지 마. 크게 멸치, 그 다음에 대가리. 자, 다 함께 차렷. 멸치, 대가리. 그러면 제가 대가리 하면 여러분은 멸치입니다. 대가리, 멸치. 네, 그대로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참가자분들도, 참가자분하고 같이 오신 가족분들도 다. 아니, 이렇게 해주세요. 자, 심사위원분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아니, 앞에. 자, 여기. 네,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심사위원들 앞줄.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참가자분들, 가족분들 서주시고요. 네. 자, 더운데 어여어여 나오세요. 네. 자, 심사위원분들과 같이 사진 찍습니다. 여기에 오신 심사위원분들은 신앙송가의 낭송계의 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들과 함께 찍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왜 안 오시나요? 다 오셔요. 네. 네. 한번 볼게요. 예. 그 뒤에 서신 분은 앞에 사람들 양쪽 어깨 가운데 선에 서서 찍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자, 다 쓰셨습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됐나요? 이제 다 됐죠? 예. 한꺼번에 이 많은 신앙송가 분들과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송 다른 대회에 나가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낭송가들과 같이 사진 찍는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모두 다 나오셨죠? 네. 그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왔죠? 네, 그러면 제가 퍼플 썸 하면 화이팅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진행하는 거죠? 퍼플 문학 채널,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퍼플 썸에 왔기 때문에 퍼플 썸 하면 화이팅! 두 번째로는 문학 채널 하면 파이팅! 큰 소리로, 점심 맛있게 드셨기 때문에 아마 큰 소리로 나올 걸로 압니다. 자, 다 함께 퍼플 썸! 파이팅! 문학 채널! 파이팅! 네, 여기 심사위원분들만 남고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만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소개할 때마다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위원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강수연님. 네, 강수연님이십니다. 강수연님은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이 길러낸 신앙송가 겸 MC는 모두 20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강수연님은 최고의 MC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민숙님이십니다. 김민숙님은 경상남도 산청에서 오셨습니다. 한혜원 신앙송협회 회장이시고요. 저희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에 여러 차례 오셔서 심사를 해주신 분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근님이십니다. 김태근님은 역시 경상남도 산청에서 오셨습니다. 김태근님은 저희 문학채널 최고위원이시고요. 대한민국 신앙송대상 수상자 모임인 알파크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산청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원 원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태근 제2시집 시먹는 여자를 얼마 전에 출간했는데요. 절찬리에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정님이십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오셨습니다. 문학채널 전남 본부장을 맡고 계시고요. 재능신앙송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타신 국보급 낭송가이십니다. 네, 다음은 김홍식님이십니다. 앞에서 영상을 멋지게 촬영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인사를 드렸지요. 오로지 신앙송 때문에 김홍식님은 전국에서 가장 바쁜 남자이십니다. 바로 저분이십니다. 네. 뒤로 한번 돌아봐 주세요. 안 보인대요. 네. 네, 다음은 남미숙님이십니다. 남미숙님은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울산문화예술인협회 회장이신 남미숙님은 작년 12월달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간절곳에서 일출과 함께 이 대회를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은경님이십니다. 문은경님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문학채널 전북 본부장님이십니다. 문은경님은 전주 우석대에서 신앙송을 지도하고 있으며 전북일보 건물 9층에서 시읽는 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네, 다음은 서연호님이십니다. 서연호님은 전라북도 고창에서 오셨습니다. 시인이자 시낭송가이시고요. 최근에 서연호 제2시집 산 넘어 그곳을 출간하셨는데요. 시집 오늘 다 받으셨죠?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서연호님은 전북 고창 선운사 입구에서
산 넘어 그곳이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안정심님이십니다. 네. 안정심님은 충청남도 공주에서 오셨습니다. 작년 연말 결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국보급 낭송가이십니다. 안정심님은 공주대학교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이상희님이십니다. 이상희님은 충남 공주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 신앙송 충남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공주에서 공주 식구 신앙송 협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해마다 11월에는 품격 높은 신앙송 콘서트를 개최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11월 5일 오후 7시 공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 모두 10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들이 시청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심사위원 분들 모두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위원끼리 서로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떨어져 앉아 계셔야 합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서로 상의하지 않기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점수는 매기지 마시고 최종 1위, 2위, 3위 명단만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예쁜 색깔의 종이 보셨죠? 거기다가 1, 2, 3위만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명 중에 어느 한 분을 끼어넣게 하셔도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소신껏 심사해서 최종 3명 명단만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심사하셔서 1위, 2위, 3위 명단을 문자 메시지로 저희 문학 채널에 보내주시면 추가로 시상하겠습니다. 시청자 심사를 꼼꼼히 잘 해주신 분께는 저희가 심사위원 자격증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대회 그 21번째 대회인 퍼플썸 신앙송 대회의 그 본격적인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김순옥님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관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경남 진주시에서 온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멀리서 오셨네요. 그죠?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천냥이 시인의 네. 물의 가족을 네. 신청했습니다. 네. 참가번호 1번 김순옥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네. 물의 가족 천냥이. 물을 거꾸로 쓰면 룸이고 룸을 뒤집으면 물이 된다고 너가 말했을 때 바다는 거대한 물의 룸이라고 다시 너가 말했을 때 물소리 높아지면 파도가 된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물길 깊어져 수심이 되었다고 말하고 말았다. 수평선 바라보다 수평한 세상에서 살고 싶네 너가 말했을 때 하늘을 쳐다보다 땅에서 하늘까지 아직도 수직이네 다시 말했을 때
때 용기 없는 것들이 좋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흘러가는 것들이 눈물겹다고 말하고 말았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바다는 위대한 것이라고 네가 말했을 때 바다의 모든 소리는 뒤에 여운을 남긴다고 다시 너가 말했을 때 마음에도 밀물 썰물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물결에도 들숨 날숨이 있다고 말하고 말았다. 소리와 어미가 잘 맞아 철석이는 우리는 물의 가족. 고맙습니다. 다음 참가번호 2번 김정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복장이 예사롭지가 않으시네요. 오늘 어디 무대에서 뭐 멋있게 지휘하실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전주에서 온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김선우 시인님의 목포항. 네. 준비했습니다. 네, 참가번호 2번 김정훈님 낭송 듣겠습니다. 목포항 김선우.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막배단한 항구에 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대기실에 쪼그려 앉은 노파의 복숭아 때문에 짐 모르고 다친 것들이 안쓰러워 애써 빛깔 좋은 과육을 고르다가 내 몸속에 상처 덧날 때가 있다. 먼 곳을 돌아온 열매여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기에 아직 푸른 생에 안 뜰 이토록 비릿한가. 손가락을 더듬어 심장을 찾는다. 가끔씩 건불처럼 떨어지는 살바늘 부동소리 들렸던가 사랑했던가 가슴팍에 수십 개 바늘을 꽂고도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재홍처럼 피 한 방울 후련하게 흘려보지 못하고 휘적 휘적 가고 또 오는 목포항.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 아프기보다 열렬히 사랑하다 버림받게 되기를. 떠나간 막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3번 김지연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라섬에 오시더니 멋진도 보라 컬러를 이렇게 하고 오셨네요. 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공주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네. 아, 김지연입니다. 아, 네, 김지연 선생님. 네, 네. 김지연님,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섬이기를, 박하경님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충남 공주에서 오신 3번 김지연님 낭송 듣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섬이기를,
김박하경 홀로이 길 겁대가리 없이 갈망하다 섬이 되었던 날 떠다니던 자유를 깃대고자 왕국을 선포하고 문패를 달았다 허무의 안개로 짙은 밭을 내리던 수많은 날이 다가오고 또 다녀가자 희끄무레 한 철학의 덧셈으로 탄생했던 오만의 거울을 부수고 돌아서 섬 탈출기를 써야만 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4번 박숙경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까이 오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멀리 경기도 의정부에서 온 박숙경입니다. 오, 진짜 멀리서 오셨네요. 네.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6시간 정도요. 그러면 몇 시 출발하신 거예요? 7시요. 우와, 이럴 때는 박수가 나올 법도 해요. 그죠? 이 퍼플섬에 오시기 위해서. 네. 네. 그럼 오늘 신앙송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김선우 시인님의 목포항 해보겠습니다. 네, 4번 박숙경님 경기도 의정부에서 오셨습니다. 낭송 듣겠습니다. 목포항 김선우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막배 떠난 항구의 스산함 때문이 아니라 대기실에 쪼그려 앉은 노파의 복숭아 때문에 짓무르고 다친 것들이 안쓰러워 애써 빛깔 좋은 과육을 고르다가 내 몸속에 상처 덧날 때가 있다. 먼 곳을 돌아온 열매여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어서 애써 푸른 생애의 안뜰 이토록 비릿한가 손가락을 더듬어 심장을 찾는다. 가끔씩 건불처럼 떨어지는 살비늘 고동소리 들렸던가 사랑했던가 가슴팍에 수십 개 바늘을 꽂고도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재웅처럼 피 한 방울 후련하게 흘려보지 못하고 휘적 휘적 가고 또 오는 목포항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 아프기보다 열렬히 사랑하다 버림받기를 떠나간 막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참가자분 박임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전주에서 온 박임수입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에 이렇게 놀러 오시면서 한복을 입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신앙송 대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입고 오신 건가요? 신앙송 대회가 있다고 해서 좀 멋지게 입었습니다. 아, 네, 우리의 한복.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낭송하실 시는 어떤 시를 준비하셨습니까? 목포항의 김선우 작가님이요. 네, 참가번호 5번 박임수님 전북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낭송 듣겠습니다. 목포항 김선우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막배 떠난 항구의 스산함 때문이 아니라 대기실에 쪼그려 앉은 노파의 복숭아 때문에 짓무르고 다친 것들이 안쓰러워
애써 빛깔 좋은 가육을 고르다가 내 몸속에 상처 덧날 때가 있다. 먼 곳을 돌아온 열매여,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어서 아직 푸른 생의 안뜰 이토록 비릿한가. 손가락을 다듬어 심장을 찾는다. 가끔씩 건물처럼 떨어지는 살비늘, 고동소리 들렸던가 사랑했던가. 가슴팍에 수십 개 바늘을 꽂고도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재웅처럼 피 한 방울 후련하게 흘려보지 못하고 희적희적 가고 또 오는 목포항.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 아프기보다 열렬히 사랑하다 버림받기를. 떠나간 막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6번 서지경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서지경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경남 함양 서지경입니다. 경남 함양에서 여기 오시는데도 거리가 만만치 않죠? 네, 8시에 저녁에 왔습니다. 8시. 다들 새벽밥 드시고 오셨네요. 네. 네. 오늘 시는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네. 박야경님의 네. 누군가 한 번쯤 서미기를. 네. 참가번호 6번 서지경님 낭송 듣겠습니다. 누군가 한 번쯤 서미기를. 박야경. 홀로의 길. 법대가리 없이 갈망하다 섬이 되었던 날, 떠다니던 자유를 깃대에 꽂아 왕국을 선포하고 문패를 달았다. 허무에 안개로 짙은 닻을 내리던 수많은 날이 다가오고 또 다녀가자 희끄무레 한 철학의 덧셈으로 탄생했던 오만의 거울을 부수고 돌아서 섬 탈출기를 서야만 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7번 아노키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퍼플 모자가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퍼플색에 오셔서 퍼플 모자와 퍼플 스카프. 네. 멀리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소신 누구신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울산에서 온 안옥희입니다. 네. 오늘 시는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김선우 님의 네. 목포항. 네. 7번 안옥희 님. 경남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낭송 듣겠습니다. 목포항 김선우.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막배 떠난 항구의 서산함 때문이 아니라 대기실에 쪼그려 앉은 노파의 복숭아 때문에. 집 무르고 다친 것들이 안쓰러워 애써 빛깔 좋은 가욕을 고르다가 내 몸속에 상처 떠날 때가 있다. 먼 곳을 돌아온 열매여,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어서 아직 푸른 생애의 안들 이토록 비릿한가. 손가락을 더듬어 심장을 찾는다. 가끔씩 금불처럼 떨어지는 살비늘, 고동소리 들렸던가 사랑했던가. 가슴팍에 수십 개의 바늘을 꽂고도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제 웅처럼 피 한 방울 후련하게 흘려보지 못하고 휘적 휘적 가고 또 오는 목포항.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 아프기보다 열렬히 사랑하다 부림받기를. 떠나간 막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참가번호 8번 유영숙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충성. 왠지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장이.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의병의 고장 의령에서 온 유영숙입니다. 오늘 경남에서 몇 분이 오신 것 같은데 단체로 여행 오셨어요? 네, 겸사겸사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늘 보니까 거의 최장거리에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시를 준비하셨나요? 김선우 시인의 목포항을 네. 하겠습니다. 네, 경남 의령에서 오신 8번 유영숙님 낭송 듣겠습니다. 목포항 김선우. 돌아갈 때가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막배 떠난 항구의 스산함 때문이 아니라 대기실에 쪼그려 앉은 노파의 복숭아 때문에. 짓무르고 다친 것들이 안쓰러워 애써 빛깔 좋은 과육을 고르다가 내 몸속에 상처 덧날 때가 있다. 먼 곳을 돌아온 열매여,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어서 아직 푸른 생애 안뜰 이토록 비릿한가. 손가락을 더듬어 심장을 찾는다. 가끔씩 건물처럼 떨어지는 살빈을. 부동소리 들렸던가 사랑했던가.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재웅처럼 피 한 방울 후련하게 흘려보지 못하고 휘저휘저 휘저 가고 또 오는 목포항.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 아프기보다 열렬히 사랑하다 버림받기를. 떠나간 막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9번 이지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역시 또 경남에서 오셨습니다. 네. 아, 퍼플 리본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오늘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경남 상청에서 온 이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시를 낭송하시겠습니까? 김선우 시인님의 목포항요. 네, 경남 산청에서 오신 9번 이지현님 낭송 듣겠습니다. 목포항 김선우.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막배 떠난 항구의 서사남 때문이 아니라 대기실에 쪼그려 앉은 노파의 복숭아 때문에. 짓무르고 다친 것들이 안쓰러워 애써 빛깔 좋은 과육을 고르다가 내 몸속에 상처 덧날 때가 있다. 먼 곳을 돌아온 열매여,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어서 아직 푸른 생애의 안뜰
이토록 비릿한가. 손가락을 더듬어 심장을 찾는다. 가끔씩 건불처럼 떨어지는 살비늘, 고동소리 들렸던가 사랑했던가. 가슴박에 수십 개의 바늘을 꽂고도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재웅처럼 피 한 방울 후련하게 흘려보지 못하고 휘적 휘적 가고 또 오는 목포항.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 아프기보다 열렬히 사랑하다 버림받기를 떠나간 막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0번 이한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충남 공주에서 온 이한기라고 합니다. 아, 네. 드디어 충청도 분이 또 오셨네. 그동안 계속 경상도 분, 충청도 분, 전북 분이셨는데 이제는 충청도 분. 네, 오늘 어떤 시를 준비하셨습니까? 박혜영님의 네. 네, 충남 공주에서 오신 10번 이한기님 낭송 듣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섬의 길을. 박하경. 홀로 이 길 겁대가리 없이 갈망하다 섬이 디던 날, 떠다니던 자유를 깃대에 꽂자 왕국을 선포하고 문패를 달았다. 허무의 안개로 짙은 닻을 내리던 수많은 날이 다가오고 또 다녀가자. 희끄무레한 철학의 덧셈으로 탄생했던 오만의 거울을 부수고 돌아서 섬 탈출기를 써야만 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1번 임정민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 신발이 참 독특하시네요.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한쪽은 퍼플, 한쪽은 그린. 요즘 유행인가요? 아, 그래요? 너무 멋져요. 네. 퍼플 맞추느라고. 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충남 공주시에서 온 임정민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점심 먹다가 제 옆에 앉아 계셔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부부가 같이 다니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고 부럽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부부가 같이 오늘 신앙송 대회를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편 어디 계신가요? 남편분 바로 제 앞에 낭송하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한기입니다. 좀 전에 참가하셨던 10번. 아, 그러시군요. 네, 오늘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고한나의 포구에서입니다. 네, 11번 임정민님 충남 공주에서 오셨습니다. 낭송 듣겠습니다. 포구에서 고안나 묶인 배와 묶이지 않은 배가 서로 열심히 바라본다. 마음의 팔은 분명 저만큼 뻗어 몸을 묶고 싶지만 무정타 생각 바뀐 포구여, 박탈당한 자유와 완전한 자유가 공존하는 그 사이에 개펄이다. 미처 물과 묶지 못한 불찰이다. 습관은 정신을 묶었다. 목사슬 묶인 채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아니란 행동을 묶었다. 고삐 묶인 소
맞다. 이리야. 그러다 말뚝에 묶인 채 꼼짝 않고 하염없이 시간의 불만 듣는다. 자꾸 돌아봐도 엄연히 갈 수 없는 불밭이여. 시에 연루되어 혐의에 묶인 지 오래다. 사랑보다 더 질긴 너를 불까 말까.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2번 장학림님 무대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분도 예사롭지가 않네요. 복장이 어디 봐요? 보라색 원피스에 보라색 장갑에 보라도리까지. 우와, 이게 많은데 저 하나 있다가 얻을 수 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는 안 들려요. 목포항입니다. 네, 경기도 안산에서 온 장학림입니다. 네, 12번 장학림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목포항 김선우.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막배 떠난 항구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대기실에 쪼그려 앉은 노파의 복숭아 때문에. 짐 무르고 다친 것들이 안쓰러워 애써 빛깔 좋은 과육을 고르다가 내 몸속에 상처 덧날 때가 있다. 먼 곳을 돌아온 열매여,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어서 아직 푸른 생애의 안뜰 이토록 비릿한가. 손가락을 더듬어 심장을 찾는다. 가끔씩 컨불처럼 떨어지는 살빈을, 고동소리 들렸던가 사랑했던가. 가슴팍에 수십 개 바늘을 꽂고도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재용처럼 피 한 방울 후련하게 흘려보지 못하고 휘적휘적 휘적 가고 또 오는 목포항.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 아프기보다 열렬히 사랑하다 버림받기를. 떠나간 막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3번 조윤선님을 무대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원한 여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공주에서 온 조윤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는 어떤 시를 준비하셨나요? 고하나님의 폭우에서요. 네, 충남 공주에서 오신 13번 조윤선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폭우에서 고안나. 묶인 배와 묶이지 않은 배가 서로 열심히 바라본다. 마음의 팔은 분명 저만큼 뻗어 몸을 묶고 싶지만 무정타 생각 바뀐 폭우여. 박탈당한 자유와 완전한 자유가 공존하는 그 사이에 개펄이다. 미쳐 물과 묶지 못한 불찰이다. 습관은 정신을 묶었다. 목사슬 묶인 채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안일한 행동을 묶었다. 굽비 묶인 소 맞다. 이리야. 그러다 말뚝에 묶인 채 꼼짝 않고 하염없이 시간의 풀만
뜯는다. 자꾸 돌아봐도 엄연히 갈 수 없는 풀밭이여. 시에 연로되어 혐의에 묶인 지 오래다. 사랑보다 더 질긴 너를 풀까 말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14번 백성숙님을 무대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카프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여기 오면 보라색 한 가지씩은 다 하시나 봐요. 저도 그냥 퍼플 온다고 했는데. 네. 저도 퍼플 온다고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서 온 백성숙입니다. 드디어 이곳에 사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네, 네. 오늘 시는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제가 목포에서 살아서 네. 목포항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네. 목포항에 어울리는 그 목포 지역이어서 목포항에 어울리는 그 쓸쓸함과 외로움과 좀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 제목은요? 김선우 시인의 목포항입니다. 네, 전남 목포에서 오신 14번 백성숙님의 낭독 듣겠습니다. 목포항 김선우.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막배 떠난 항구의 수산함 때문이 아니라 대기실에 쪼그려 앉은 노파의 복숭아 때문에. 짓무르고 다친 것들이 안쓰러워 애써 빛깔 좋은 과육을 고르다가 내 몸속에 상처 덧날 때가 있다. 모은 곳을 돌아온 열매여,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어서 아직 푸른 생애의 안뜰 이토록 비릿한가. 손가락을 더듬어 심장을 찾는다. 가끔씩 검불처럼 떨어지는 살핀을. 고동소리 들렸던가 사랑했던가. 가슴팍에 수십 개 바늘을 꽂고도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재웅처럼 피 한 방울 후련하게 흘려보지 못하고 희적희적 하고 또 오는 목포항.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 아프기보다는 열렬히 사랑하다 버림받기를. 떠나는 막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5번 윤인국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가까운 목포에서 온 윤인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목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20분 걸립니다. 아, 그래도 꽤 머네요. 저는 바로 옆인가 했어요. 여기 퍼플 쓰면 자주 오시나요?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이면 그래도 자주 오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자, 여기 퍼플 쓰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지역이다? 순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순수. 여기 퍼플섬은 예, 순수미를 많이 느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낭송하실 시는 어떤 시를 준비하셨습니까? 김선우 시인의 목포항 준비했습니다. 네, 전남 목포에서 오신 15번 윤인국님 낭송 듣겠습니다. 목포항 김선우.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막배 떠난 항구의 스산함 때문이 아니라 대기실에 쪼그려 앉은 노파의 복숭아 때문에. 짓무르고 다친
다친 것들이 안쓰러워 애써 빛깔 좋은 과육을 고르다가 내 몸속에 상처 덧날 때가 있다. 먼 곳을 돌아온 열매여,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어서 아직 푸른 생애의 안뜰 이토록 비릿한가. 손가락을 더듬어 심장을 찾는다. 가끔씩 검불처럼 떨어지는 살빛을 고동소리 들렸던가 사랑했던가. 가슴팍에 수십 개의 바늘을 꽂고도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재웅처럼 피 한 방울 후련하게 흘려보지 못하고 휘적휘적 가고 또 오는 목포항.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 아프기보다는 열렬히 사랑하다 버림받기를. 떠나간 막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6번 김계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가까이 오시고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가 고향입니다. 아, 네. 퍼플섬이 고향이시고. 여기서 좀 들어가면 앉으면 자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끝자락입니다. 전남 목포가 아니네요, 그럼? 목포. 네. 네, 이렇게 다리가 낮아서 이제 이렇게. 사시는 곳은 목포. 고향은 이쪽. 아.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가 고향이시면 여기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퍼플섬은 이런 곳인데 다음에 꼭 한번 와주세요 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는. 네. 그. 천사의 섬이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섬으로 섬. 다 이루어져 가지고요. 아. 가는 곳마다 다 볼 것이 많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슬로우시티 걸어서 네. 구경하면 네. 진짜 작은 것, 큰 것, 많은 다. 것 네. 너무너무 볼 것이 많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행복한 순간을 간직하고 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는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섬이기를 박하경 시인입니다. 네, 전남 목포에서 오신 16번 김계환님 낭송 듣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섬이기를 박하경. 홀로 이 길 겁대가리 없이 갈망하다 섬이 되었던 날. 떠다니던 자유를 깃대에 꽂아 안국을 선포하고 문패를 달았다. 허무의 안개로 짙은 닻을 내리던 수많은 날이 다가오고 또 다녀가자 희끄무리한 철학의 덧셈으로 탄생했던 오만의 거울을 부수고 돌아서 섬 탈출기를 써야만 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7번 박희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목포에서 온 박희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 신앙송을 많이 즐겨 하시나요?
예, 즐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셨겠죠.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시를 낭송하시겠습니까? 찬양이 시인의 무르가족이라고 낭송해 보겠습니다. 자, 전남 목포에서 오신 17번 박희수님 낭송 듣겠습니다. 무르가족 천냥이 물을 거꾸로 쓰면 룸이고 룸을 뒤집으면 물이 된다고 너가 말했을 때 바다는 거대한 무르룸이라고 다시 너가 말했을 때 물소리 높아지면 파도가 된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물길 깊어져 수심이 되었다고 말하고 말았다. 수평선 바라보다 수평한 세상에서 살고 싶네. 너가 말할 때 하늘을 쳐다보다 땅에서 하늘까지 아직도 수직이네. 다시 말했을 때 경계 없는 것들이 좋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흘러가는 것들이 눈물겹다고 말하고 말았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바다는 위대한 것이라고 너가 말했을 때 바다의 모든 소리는 뒤에 여운을 남긴다고 다시 너가 말했을 때 마음에도 밀물 썰물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물결에도 들숨 날숨이 있다고 말하고 말았다. 소리와 의미가 잘 맞아 철석이는 우리는 무르 가족.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8번 박익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 목포에서 왔습니다. 목포에서 오셨어요. 이름은 박익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는 어떤 시를 준비하셨습니까? 저 목포항 김선우. 그 네, 네, 네. 이 시 귀절이 하도 좋아서. 아, 네. 나는 시인께서. 네. 먼저 나는 신앙송이라고. 네. 예, 처음 해봅니다. 아, 네. 첫 무대이시군요. 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첫 무대라고 하니까. 또 첫 무대는 평생을 살면서 잊지 못합니다. 좋은 추억을 가슴에 안고 가시길 바라면서. 그래 안 해도 우리 손녀가 네. 할아버지 하이팅하고 방금 막 전화왔어요. 오, 네. 그래요? 아, 이제 좋은 점수 주십시오. 아, 네. 이, 저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 나가고 있는데 네. 나중에 나오면 손자한테 제일 먼저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목포항. 예, 목포항. 네, 네. 목포 전남 목포에서 오신 18번 박익수님 낭송 듣겠습니다. 목포항 김선우.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막배에 떠난 항구의 스사남 때문이 아니라 대기실에 쪼그려 앉은 노파의 복숭아 때문에 짐 무르고 다친 것들이 안쓰러워 애써 빛깔 좋은 가육을 고르다가 내 몸속에 상처 덧날 때가 있다. 먼 곳을 돌아온 열매여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어서 아직 푸른 생애 안뜰 이토록 비릿한가 손가락을 더듬어 심장을 찾는다. 가끔씩 건불처럼 떨어지는 살비늘 고동소리 들렸던가 사랑했던가 가슴팍에 수십 개 바늘 꽂고도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재웅처럼 피 한 방울 후련하게 흘려보지 못하고
희적희적하고 또 오는 목포항.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 아프기보다 열렬히 사랑하다 버린 밭길을 떠나간 막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첫 무대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번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 접수 마지막 번호 19번 김생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김생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네, 소개 좀. 예. 목포에서 왔습니다. 아, 조남은? 네, 저는 김생옥.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네네. 저는 신앙 속은 원래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 네. 때문에 남자를 못 합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배웠어도 네. 나도 해봤는데 네. 우리 행사하고 치르고 그러니까 내가 아마 여기서는 나이가 제일 연세가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좀 네네. 조금 이해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들어보이시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분 한번 보세요. 옆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여름철 네. 돌아왔다고요? 시원한 네. 그린색 귀걸이를 하셨어요. 네, 귀걸이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세요. 옆으로 살짝. 네? 귀걸이. 이렇게 그린빛 귀걸이를 하셨습니다. 대단한 멋쟁이 분 네. 같으세요. 제가 네. 옛날에. 네네. 예, 좀, 뭐 좀 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어쩐지 감각이 있어 보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번호이신데 신앙송은 어떤 시를 낭송하시겠습니까? 누구나 한번 멋진 섬을 네. 박학영 네. 시의 시입니다. 네, 전남 목포에서 오신 19번 김생옥님 낭송 듣겠습니다. 낭독이라고 할 것 있습니까? 홀로 이 길 걸어선 없은 전망하다 섬이 되는 날 바다에 있던 자유 깃발에 나와 안구고 선포하고 문패를 닫았다. 흙만 안개로 지르는 달은 내리면서 수많은 날이 다가오고 또 다녀가자. 희끄려야 한 철학의 섬으로 탄생했던 오만의 거울로 부서지고 돌아서서 섬 탈출기를 써야만 했다. 이상입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옛날에 각설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9분의 참가분들의 신앙송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은 심사 결과표를 바로 저희에게 주세요. 지금 바로 1등, 2등, 3등 참가 번호와 명단을 적어서 바로 문은경 낭송가 심사위원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사 결과 집계를 하는 동안 오늘 대심사를 맡아주신 10분을 대표해서 김태정 전남 본부장께서 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보급 신앙송가로 불려지는 김태정 본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전남 목포에서 와서 지금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합니다. 목포에서 오신 분들이 어찌나 제 가슴을 설레게 했던지. 일단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께 스스로에게 박수 보내드릴까요? 다 같이 힘찬 박수 보내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눈빛, 몸짓, 표정, 몸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시낭송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에서 이 낭송하시는 분이 이 시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저렇게 낭송하는지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느껴지게 하는 게 바로 시낭송의
준비라고 생각하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의 시어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 뜻과 느낌과 그리고 낭송가의 목소리가 3박자가 잘 어울려져서 그 종합적으로 이미지가 잘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시어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오늘 이 낭송을 쭉 듣다가 보니까 여기가 신안이다 보니까 목포항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목포항을 쭉 듣다가 오늘 그 지정 씨가 내 편이었잖아요. 쭉 듣다가 포구회서를 듣고 또 천냥이 시인님의 시를 듣고 하니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최고의 낭송가분들도 여러 대회를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를 낭송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비교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포에서 왔기 때문에 목포항이라는 시는 정말 설레요. 그래서 많은 설레임을 주신 우리 그 참가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정말 그 남자는 낭송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낭송 들려주시고 또 손자분이 화이팅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할아버님의 낭송도 찡했습니다. 이렇게 그 낭송할 때 그 느낌이라는 거는 정말 찡할 때가 많아요. 그 한 문장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면서 찡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감동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어쩌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경지가 돼서 최고의 낭송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최고의 낭송가님들을 대표해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최고의 낭송가가 될 여러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다 모시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데 한 분만 딱 모셔보겠습니다. 자, 멀리 경남 산청에서 오신 김태근 원장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끌어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시 한 편의 시를 이해하고 낭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읽고 필사하고 또 연습을 했을까 생각하면 감히 심사하기가 죄송할 마음이 듭니다. 다들 경직 있으신 것 같은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자 보시면서 시 한잔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시 몇 잔 마셨습니까? 네? 19잔 정확합니다. 상품 드리겠습니다. 19잔 정확하죠. 우리가 시집 한 권을 가슴에 품고 가는 아름다운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름다운 섬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정말 김영식 대표님께 저기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박수 주십시오. 네. 예, 정말 이런 가치 있는 일을 끊임없이 꾸준히 해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박수를 김흥식 대표님과 송미숙 선생님의 모든 분들께 박수를 드리고 싶고 오늘 참가하신 19분들
분께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아름다운 낭송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저는 항상 신앙송 강의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용감하게 서부 경남의 창원, 마산, 함양, 하동 뭐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항상 강의할 때 시를 좀 가깝게 아까 김흥식 대표님 말씀처럼 가깝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다 아시죠? 이 시가 짧지만 교보문고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 1위로 뽑힌 거 아시죠? 그 시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따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시 아시는 분? 태정 선생님? 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이 세 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저 풀꽃 1, 2, 3이 있는데 풀꽃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꽃 1은 저를 그냥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꽃 1을 할 때 이렇게 꽃받침을 해주세요. 자기 얼굴이 보랏빛, 분홍빛, 아름다운 얼굴이다 생각하시면서 자 풀꽃 1 시작. 풀꽃 1. 자, 동작 누가 예쁘게 하는지 다 보입니다. 시작. 풀꽃 1. 자, 손을 배꼽에 자연스럽게 가면서 우리 신앙송은 시작과 끝이 저는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을 배꼽으로 딱 올리면서 마음가짐을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배꼽으로 가면서 시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주 잘하셨습니다. 나태주 하실 때 나태주 아니고 나태주도 아니고 한 호흡으로 시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나태주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김태정 시인이라면 김태정, 남미숙 시인이라면 남미숙 이렇게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자 그럼 나태주 하면서 손을 배꼽에 시작.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볼 때는 돋보기 모양을 합니다. 이 손을 돋보기 모양을 하시고 이 손도 돋보기 모양을 하시고 양손을 마구마구 돌립니다. 자, 저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마구 돌리세요. 마구. 예쁘실 때까지. 예. 그리고 오래 보아야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하트 모양을 합니다. 자, 시작. 오래 보아야 하트. 사랑스럽다. 자, 최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가지면서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거 아니죠? 자세히 보아,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시작. 자, 그리고 다시 옆 사람 얼굴 한번 봅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우리 미니 하트 대세죠. 미니 하트로 옆 사람에게 미니 하트를 줍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더 기분 좋아집니다. 그죠?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자, 뭐예요? 너도 그렇다. 자, 이게 시에서는 원래 끝나는데 제가 한 줄을 더 넣었습니다. 이거는 나태주 시인님과 통화를 해서 허락을 받고 넣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나의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한번 넣어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조금 잊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조금 예쁜 척 합니다. 그러면 저 이름은 뭘까요? 예, 저 여자입니다. 태근이 남자 아니고 여잔데 자 태근이도 그렇다면서 하트를 자기 얼굴에다가 태근이도 그렇다 자기 이름 각자 넣습니다. 시작. 아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이 아름다운 퍼플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풀꽃 1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또 자기 이름. 퇴근이도 그렇다. 아유 닭살도다 하시는 분 있죠 지금. 그분은 너무너무 겸손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제가 이거 노인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걸 했는데 우리 시골에는 무슨 띠기 띠기 이렇게 부르는 게 있거든요. 혹시 다른 지역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했더니 자기 이름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산청띠기도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잊고 사셨던 그 세월들을 좀 보상해 주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찾아봅니다. 내 이름을 찾아서 누구누구도 그렇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동생처럼 여기는 낭송가가 있는데 김태성 낭송가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네, 요 한 번만 하고 마치 들어갈게요. 자, 태성 낭송가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불꽃 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흥식이도 그렇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21번째 대회인 퍼플썸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오는 7월 30일, 31일 양일간 강원도 강릉 강문 해변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제2회 해변 신앙송 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해운대의 해수욕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7월 30일 오후 7시 바로 그곳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제22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대회가 열립니다. 7월 30일 오후 7시 강릉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미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